2012년 안방극장에서 국민 남편으로 떠오르며 큰 인기를 모은 유준상이 이번엔 무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. 지난 17일 서울 역삼동의 한 아트센터에서 열린 뮤지컬 레베카의 프레스코 현장. 일단 뭐 큰 부담 없이 제가 작품 새로운 작품 할 때는 뭐 원작이 있든 없든 안 보니까요 일단 그걸 참고를 하지 않습니다. 참고를 하면 혹시 그 비슷해질까봐. 사고로 죽은 전부인 레베카의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사는 남자 낙심 역할을 맡은 유준상은 감춰왔던 비밀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. 이쪽은 내 아내 드 윈터 부인입니다. 모두들 일단은 이런 옷들을 계속 입어야 되기 때문에 밥을 좀 덜 먹고 있고요. 밥을 덜 먹으니까 무대에서 힘이 딸려가지고 밥을 먹자니 또 옷을 안 맞을 것 같고 이게 계속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. 한편 로맨스와 서스펜스가 결합된 반전 있는 뮤지컬 레베카는 지난 12일 국내 초연을 시작으로 3월 31일까지 공연될 예정입니다.